주셉 형이랑 제주 선배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는 최우식입니다. 아, 우리와 운동을 한다고 소개를 하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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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네. 아, 우리 그 뭐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공간원에 이어서 식관원도 우리 같은 체육관 소속. 식관원이 공간원하고 되게 친해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전에 공간원 나왔을 때 이제 최측근 제보를 듣고 공유요. 공유. 아, 몰랐구나. 아, 몰랐구나. 네. 우리 체육관. 아, 예. 관원. 그러니까 우리 관원. 식관원, 공간원. 공유는 공간원. 네, 네. 공간원이 저희가 측근 제보를 듣고 이제 잘 삐지냐고 물었더니 절대 아니라고. 공유 씨가 좀 잘 삐진다고 하던데. 누가요? 아, 좀 삐졌어요, 벌써? 누가요? 공유 씨는 어때요?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네. 그 얘기가 나오고 바로 삐지시지 않았나요? 살짝, 그죠? 아, 살짝 느꼈구나.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다음에 너 이제 뭐 계획이 뭐냐?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몸이 이제 마르고 하니까 좀 벌크업을 해가지고 몸을 좀 키우고 싶어요 했더니 감독님이 아 그냥 조금 기다리라고 그냥 그 상태 유지하라고 그냥 마른 몸을 좀 유지해라? 네, 네. 근데 저는 이 몸이 유지가 되게 쉽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뭐 체육관에서 이렇게 운동을 또 하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욕을 많이 해요. 네. 저는 주로 많이 봤던 모습이 우식 씨가 기계에 얹히고 형 안녕하세요. 이거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래요. 네. 한번 갈까요? 우리 네. 우리 식관원이 그렇게 운동을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. 약간 네. 네. 반장 느낌으로. 아, 네. 아 오셨어요. 아, 오셨어요. 네. 아니 그 사실 봉준호 감독님이 우식 씨가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품고 있고 기묘한 측은지심을 자아내는 인물이라 캐스팅을 했다. 표현이 기가 막히네. 약간의 그 측은지심이 있어. 약간 불쌍해 보인다는. 아, 약간 그런. 그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그 본능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묘한 느낌이 좀 있어요. Friday.